쉽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절감하고 맛있게 하고 부담 없는 가격 아토미 메디쿡으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까요? 요리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한 가지 불 조절인데요. 아토미 메디쿡은 하이라이트 인덕션 레인지에서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스불 사용도 가능해요. 각각 불 조절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레인지로 요리를 할 건데요. 불의 색이 확인하셨죠? 자, 갑니다. 무수분으로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레시피 확인! 향신료를 제외하곤 더하거나 빼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돼지고기에 생강즙, 청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바로 아토미 메디쿡으로 가서 대파, 양파를 깔아주고요. 양배추, 양파 껍질도 넣어줄게요. 밑간한 고기를 얹고 사과, 생강을 순서대로 얹은 다음 뚜껑을 덮어주세요. 김이 날 때까지 9단에서 익힌 후 3단으로 줄여 40분 정도 익혀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먹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으면 아토미 메디쿡 무수분 수육 완성! 기름기가 냄비 전체를 덮지 않으니까 세척도 간편하겠네요. 이젠 헬시 아토미 메디쿡. 저수분으로 고구마, 감자, 단호박을 익혀볼게요. 고구마와 감자는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단호박은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속을 정리하여 주세요. 아토미 메디쿡에 모든 재료를 넣고 물을 2큰술 정도로 적은 양을 부은 다음 뚜껑을 닫습니다. 9단에서 익히다가 폴폴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3단으로 줄이고 25분에서 30분 정도 더 익히면 완성! 달걀도 삶아볼게요. 이번에도 저수분이냐고요? 당연하죠. 달걀을 흐르는 찬물에 헹군다는 느낌으로 씻은 다음 아토미 메디쿡에 달걀과 물을 달걀 한 개당 한 큰술 정도 넣은 다음 김이 날 때까지 9단에서 익혀주세요. 김이 펄펄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3단으로 줄입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익힌 후 불을 끄고 8분 정도 뜸을 들이면 저수분 달걀 삶기 완성! 이젠 헬시 아토미 메디쿡!